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청식까지 일하죠. 네. 아무튼 네. 동영상에도 네. 또 인사가 나오면 좋으니까. 네. 예, 예. 선생님 여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떤 네. 예, 교사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좀 탐색하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계실 때 네. 학교폭력 사안을 이제 경험하셨을 텐데요, 많이.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개입하셨던 사안들 중에서, 아, 요 사안은 제가 조금 그래도 잘 개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다 하는 사안이 있으면 어떤 거 있을까요? 개입을, 부서가 이제 생지부니까 네. 개입을 막 늘상 네. 할 수밖에 없었고, 개입을 할 때 저는 이제 2012년도에 네. 학교폭력 법이 법제화되면서 사실은 이 국가적인 관심도 됐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사실은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뭐가 이제 영화 곡성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얘기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국가도 매몰되고 교육부도 매몰되고 학교도 매몰되고 가해니 피해니 하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매몰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학폭법이라는 것이 제정된 목적은 뭐냐. 그 징계라는 말이 없잖아요. 보호조치라는 거죠. 보호처분이라는 거죠. 아이들 보호한다는 측면. 그렇다면 이 과정 자체가 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부모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사안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얻을 이익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은 사실 뭐 생활 우리 애가 이래 가지고 생활기록부 기록이 된다 또는 또 맞은 입장에서 뭐 억울하고 분하고 하는데 사실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라든지 하는 것들이 부모들은 정확하게 거의 알아요.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들은 거의 아셔요. 우리 아이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미 아신다면 이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어른들이 얻을 이득은 뭐냐? 애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 성장을 위한 성찰의 계기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제 그거를 사안 발생 초기 때부터 은근히 환기시켜요.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건방지게 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계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원수가 되지 않고 저 사람이 우리 애를 지금 심지어는 어머니도 보호자도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보호자 그리고 또 어디 기관에 위탁하는 것 말고도 제가 그냥 계속 제 카톡 친구가 9,800명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들 아버님 다 계셔 지금도. 지금도 네트워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일관되게 이제 정보도 드려요. 이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과의 기술이다. 기술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저쪽이 더 화가 나.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화내는 기술, 화내는 게 사과의 기술.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에게는 용서의 기술. 네. 결국 이 용서 기술은 용서를 누구를 왜 용서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용서라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봐. 그럼 그 아픔을 가지고 살. 네. 근데 그게 이제
신창원 연수사님은 신창원의 네. 그 피해자 아버님이 네. 영상에 나와서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했다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좀 빨라지지. 네. 그래서 뭐 좀 거품이랄까 호들갑이랄까 학폭이 네. 법으로 되면서 돼 있는데 네. 이제는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돼. 애들은 싸울 수 있어. 네. 싸울 수 있는데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 네. 어머니 아버님들하고도 지금도 연락하고 네. 연락해서 애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면 군대 갔다고 그러고 네. 또 지나가다 산에 가서 등산하다 만나면 같이 술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삶이지 그냥 네. 그 계기일 뿐인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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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이 좀.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이제 교사의 어떤 입장, 태도 이런 것들 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일 자체를 통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안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와 소통한다, 공유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가 부모들한테 부모가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게 애들한테 가해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피해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부모님도 좀 이렇게 생각해 달라 라는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 교사가 어떤 좀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교사가 뭐 생활리도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부모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자면 뭐 부모와 소통하는 뭐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네, 전문성 능력 공감 결국은 그 학부모 상담 능력 이 상담 능력이 있죠. 제가 부모님들이 까칠하다는 징후를 좀 몇 년 전에 특히 2012년에 어느 학교에 이제 연수를 가서 학교폭력 연수 강의하고 나오는데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선생님 학부모님한테 학폭으로 징계를 보호처분을 사회봉사를 내렸다고요. 어머니 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우리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들은 학교 일에나 신경 쓰셔. 이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야 이건 또 뭐 새로운 차원의 학부모님. 그런 분들 많죠. 그런 거야? 당황해 그때. 당황하고서 야 이제 또 학부모님이 교육 문제의 어떤 커다란 주체로서 이렇게 그래서 원서를 검색해가지고 세 권을 수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이죠. 네. How to deal with difficult parents예요. 까칠한 학부모님을 대하는 법이라 그런 주제로 세 권의 원서를 구입해서 읽었는데 몇만 원씩 한 권에 몇만 원씩 돼요. 근데 10만 원도 넘게 투자했는데 다 읽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네. 그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학부모 상담이나 애들 상담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셨을 때 뭐 판단해 주려고 하지 말고 오셨을 때 공감부터 해드려라. 그래서 어머니 눈이 제가 학부모님들을 잘 울려요. 그래서 공감을 해드리면 울더라고. 어머니가 막 긴장이 돼서 왔어. 근데 여기 오시고 차 한 잔 뭐 차도 그냥 커피 드시겠어요? 그럼 안 먹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그래서 녹차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는 분위기인가? 그래서 한 잔 이렇게 드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공감을 보란 표정을 좀 쩌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식 키우기 진짜 힘드시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날 줄 알고 왔는데 그렇죠. 생김이자 이런 사람이 막 그 자기 마음을 공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잔뜩 긴장하고 왔다가 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이 사람하고는 나가 싸울 사람이 아니구나. 우선 그렇게 그 첫 번째 공감의 네. 공감과 상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한 안내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이
뭐 가해든 피해든 간에 저는 가해나 피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양쪽이 다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피해 가해 학생이나 학교 측의 조치를 의심하여 우선 불신해.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 불신이 없게 하려면 이 과정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카페에다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딱딱딱딱 이거는 학교에서 임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거 법률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실은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재심이라든지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가 안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춰버리면 학부모들 반드시 그걸 눈치채고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아예 안내를 안내를 이어가고 학교가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는 오로지 폭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한 위원으로서만 참여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심에 대한 이런 경우는 재심, 그다음에 행정심판, 그다음에 민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이럴 때 저는 부모님들의 편에서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작전인 거야 말하자면 일종의 작전인데 진심은 아니세요. 진심은 아니야.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께서 뭐 저렇게까지 명징하게 과정을 다 보여주고 하시는데 저 선생님은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심을 가고 싶어도 우리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선생님이 연약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하지 않으실 거. 이렇게 해요. 선생님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절차들을 안내하는 이거는 굉장히 교사에 대한 신뢰감 플러스 네. 굉장히 교사가 객관적이다 지금. 그렇죠. 학계가 최선을 다하고 교육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네. 있다. 객관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아,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나중에 일이 잘 안 돼도 상대방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도 아 그래도 선생님은 참 노력하셨어요. 우리 노력하신 선생님 때문에라도 그렇죠. 다른 거 생각 안 하시는 그렇죠. 부모님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 이 억울한 심정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실은 교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누구 그럼 누가 해요? 아, 우리가 안 하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 워낙 이제 오랜 경험이 계셔서 혹시 사항 중에 네. 좀 굉장히 힘들었던 사항도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나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내 능력이 좀 한계다. 이거 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던가 뭐 이랬던 사항들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드셨는지 그 사안 자체는 저는 네. 힘든 건 그 과정 자체가 뭐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저도 삶을 배워나가는 거고 부모도 네. 배워나가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외적인 일이 좀 그러니까 업무 이게 학부법이 되면서 갖춰야 될 필수 서류가 그 당시 제가 아는 걸로 40종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학폭이 그만 그 업무 폭탄이에요. 한 건이 발생하면 한 건 처리하는 데까지 최소 45일이 걸리는 거야. 학부모 교육까지.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할 일의 범위에 벗어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겨웠고요. 그래서 사실 업무 조정을 좀 시도를 내부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도 가벼운 선도 사안은 학령부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학기 중에 참 업무를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식 절차를 밟았어요. 제가 구두 결재까지 받고 이런 안을 가지고 토론해보자, 논의해보자는데 거기서 이제 학령부에서 어차피 자기들 일이 되는 처지가 되니까 아 나중에 딱 문을 잠그더라고. 저는 그때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 일로 상처받아서
정말 인간적인 정밀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상처 학교 다니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공무상 병가를 받았어요. 아, 오히려 동료 선생님 때문에. 네, 예, 그런 점에서. 예,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죠. 그 부분이 제가 좀 어려움을 겪어보고 또 하나는 네. 이게 징벌과 회복을 난 이제 생지부라는 것이 징벌을 어쨌든 하는 이게 땅땅땅 두드리고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회복을 늘 염두에 두니까 이게 가랭이가 찢어지네. 이 징벌도 해야 돼, 회복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이 그 생지부 역할도 해야 돼, 상담 역할, 위센터 역할 이걸 다 하려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완전 소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그때 웅일산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걷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밤 8시쯤에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 거기서 전화를 받는데 그때 멘붕이 온 토요일 8시인가 밤 일요일 8시인가 도저히 집에 갈 기운도 빠져 버리면 그렇게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지부장들이 뭐 자살까지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생지부를 몇 년을 맡겨놓으니까 그만하고 싶다는데 또 맡기니까 자살하신 분도 생길 정도로 그 생지부들이 부장님들이 옛날에는 영어 교사들이 그 영어 교육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주로 먹여 살렸어요. 근데 요즘은 생지부에서 먹여 살려요. 제 주변에 생지부가 했던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상담 받으셨어요. 우울증 상담. 구조적인 문제. 거기서의 어떤 힘든 소진 이거는 네. 그래서 어떤 면 때문에 소진이에요? 사람하고 대하는 것 때문에 소진이에요? 업무량의 그 과다함이죠. 네, 이게 법으로 강제되어 버리니까 융통성도 없잖아. 뭐 일단 그나마 있었던 교육부가 이제 지침같이 했던 담임종결 이것도 이제 또 뭐 일부에서 또 그걸 법에 없는 걸 뭐 이렇게 하느냐 또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지금 사라진 형편이 되어 버리니까. 학교는 이제 준사법기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사법부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선생님 그런 어떤 절차들을 주로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 이제 도맡아서 하시는 네. 거고 일반 담임 선생님은 또 그 정도로 이렇게 또 관여하시지는 않는 거죠. 더군다나 법으로 되면서 담임은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개입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바뀌진 않으니까 그럼 학폭 처리 알아서 하세요. 그럼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성찰하고 키우고 그런 데까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인드가 열려있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런 분들이 워낙 뭐 담임 선생님들도 일 속에서 사시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면 특히 이제 생활지도 맡으신 선생님들의 그 어떤 업무적인 거 굉장히 소진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교사가 뭘 좀 그럴 때는 교사가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 좀 필요해요? 지금 이거 뭘 준비해야 되죠?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물론 교육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됐는데 이 업무 양이라든지 또 징계 그 손도 저 처분의 그 법적 강제성으로 보면 학교 안에 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SPO 스쿨 플레이스데이잖아요. 예, 예, 예. SPO가 중심이 돼서 그런 그 사안 처분하고 이런 부분을 예. 좀 학교 밖의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또 이대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좀 일찍 죽는다는 속담이세요. 더구 다영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생집을 맡아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 어지간히
건강이 튼튼한 사람 아니면 멘탈이 튼튼하다면 힘들어. 다들 아마 드시려고 하시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피망,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 가고 또 해마다 막 몇백 명씩 몇 프로가 바뀌니까 이게 또 전문성이 없어요. 당초 법으로 법제화 한 데서부터 자신이 화근이 있어요. 급하니까 법으로 한 건데 그럼 예. 법으로 했으면 학교에다 맡기지는 말았어야 돼. 중법 사법기관에서 처리한 게 맞다. 그런데 예. 이제 교육청별로 예. 교육청별로 예, 법대위가 열리고 거기 경찰도 들어가고 네네. 이렇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예. 예. 이건 뭐 승지부장님들 수업 수업 지원을 10시간 이외에 강사를 쓸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그런 말이 안 돼. 어쨌든 수업도 하셔야 되죠. 수업은 뭐 교사는 당연히 수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수업을 줄여줘도 그 피로도가 감당을 못 돼.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찌됐든 그쪽으로 우리가 지향해서 나가야 될 거는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학교에서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 분명히 이제 힘들게 지금 하시는데 이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적어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희 포커스가 이제 역량이기 때문에. 역량.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 처리와 회복. 그걸 회복해. 그러니까 사안 처리가 워낙 일량이 많아 버리니까 회복에 대해서 사실은 기울일 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죠. 예, 예. 근데 원래 애당초의 법률 취지로 볼 때는 회복이 목적이었으나 그렇죠. 그 역설적으로 일이 많아지니까 회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경기도 쪽에서는 교사들 그 회복적 생활지도 연수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네, 뭐 제가 하는 것도 뭐 회복적 그렇죠. 돌봄 치유 생활지도라는 말 자체가 회복한다는 거죠. 징계는 뭐 애들이 징계를 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 말씀에서 그 얘기가 나오시긴 했는데 교사가 조금 더 자기를 이렇게 힘들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치유할 수 있고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소진이 되면서 아 이게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내가 나도 한 생명체로서 개체로서 존재하는데 그거를 신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지 말하자면 어느 선은 더 그때 제가 공무상 병가를 어떻게 내주는 그 카톡으로 생지고.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출력하니까 한 600쪽이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공무상 병가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 토요일이고 뭐 일요일 새벽이고 뭐 그냥 그걸 또 학부모하고 상담하는 거 이랬는데 이제 좀 바운더리는 둬야 된다. 교사가 본인이 역량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일과 후에는 뭐 상담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니면 소진이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 어떤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 과하지 않아요.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놀기도 잘하고 저는 그 고농도 휴식이라고 말해요. 고농도 휴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워낙 고농도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것도 휴식이 그냥 단순히 누워 있는 정도의 휴식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여행
강의 간답시고 가서 여행 다니고 그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선생님들이 워낙 또 열심히는 할 줄 아시죠. 네. 근데 노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소진하게 딱 알맞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노는 놀면서 사는 방법도 있다. 네. 그래서 좀 힌트를 좀 드리려고 네. 일부러 말을 찍어서 올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애들처럼 우도섬에 가서 헬멧 쓰고 오토바이 다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보여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이 또 에너지가 좀 충전되고 하시면 결국 그게 돌아가서 학생들한테도 또 네, 그렇죠. 더 나은 또 네, 고농도 휴식법을 우리 교사들 익혀야 돼요. 고농도 휴식법.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생활지도부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지금은 법에 의해서 담임 선생님이 크게 역할이 사실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 처리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까 또 회복도 중요한 그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담임이 학급에서 학급폭력 예방을 위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생기부 자체가 없어져야 될 부서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서 그 선에서 예방이 돼. 해야 되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좀 다르잖아요. 폭력 양상이 남자애들은 한방 폭력이고 여자애들은 이렇게 이 폭력인데 그거를 생지부에서 교육을 일일이 다 못해요.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또 그런 단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폭력 예방 퀴즈라고 해서 그 경찰 여청계장님하고 감수를 받아서 개발하는 20개 문항이 있어요. 예. 거의 뭐 학교 폭력, 뭐 학생 사안들을 대부분 다루는 건데 예. 그거를 교육을 선생님들이 숙지하시고 교육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3월 원래 3월이 되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예. 그때 3월 둘째 주 이내에 그걸 꼭 해. 애들이 이것이 학교 폭력이고 이것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그걸 가르쳐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인데, 옛날 소년원이라고 불리는, 네. 지금은 뭐 학교지만, 네, 물론, 네, 네. 그때 강지원 변호사님이 네. 검사 시절, 네. 부장검사 시절 소년원 원장 하셨잖아요. 네. 그때 강의 오셔서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 다 똑같아요. 그 말투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맞아요. 잘하신다. 늘 똑같아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하나씩 들어주시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게 뭐냐? 땡땡땡 한 칸티고 땡땡이 있다야. 그걸 제가 칠판에다가 땡땡땡 땡땡이 있다. 소년원에 오는 칸. 그렇죠. 그랬을 때 지갑에서 문상 10,000원짜리를 딱 그래서 보여줘. 네. 그래서 맞추는 분에게 이거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야. 저걸 맞추면 손이 진짜야? 이런 날 아 그럼 진짜 지금 꺼냈는데 내가 도로 집어넣으리. 그러면 얘들이 이 만 원의 힘. 예. 근데 그걸 맞춰. 오. 욱하는 성질. 아. 그걸 맞춰.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애는 그걸 맞췄어. 어떤 애는 못 맞추면 이제 초성 퀴즈. 이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맞춰. 네. 이렇게. 네. 그거를 이제 문상으로 주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믿기야.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교육을 해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성질은, 성질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욱하는 것은 습관이다. 습관이고 버릇된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버릇이니까 나쁜 버릇이니까 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쉬는 시간이고 가서 언제 애들이 또 뭐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안 보 그 주먹까지는 안 가는데 씩씩거리 듣고 있을 그렇죠. 때 그럴 때 싹 가가지고 귀에다 싹 대고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런 말 안 해도 손수났죠.
너가 지금 열받고 화내는 거 그것이 이제 이 표현을 잘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I 메시지를 가르쳐줘요. 제대로 화내는 법이다. 제대로 화내기. 그러니까 네가 소리 질든다고 상대방이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아는 게 아니다. 저 새끼 화났구나, 빡쳤구나 이렇게만 알지 왜 화가 났는지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모른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한 글자로 하지 말고 세 문장으로 해야 된다.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난. 이렇게 영어로는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걸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 해. 따라해보자. I feel blah blah 그럼 이제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그럼 when you blah blah cause I blah blah 그럼 영어 시간에 따라. 선생님 영어 수업 시간에도 이런 예시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네, 그렇죠. 감정 형용사를 할 때 끼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급 형용사를 많이 알수록 학교 폭력 예방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교과 수업에 활용하는 예방 교육이다. 그렇죠. 결국은 교과 수업. 그렇죠. 결국은 교과 수업에서 그렇죠.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여유를 없이 막 맞아요. 그냥 이게 네. 막 폭풍처럼 와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욱하는 성질 그 조회 때 네. 제대로 화내자. 그리고 애들한테 저는 애들이 뭔가 비판적인 말을 하고 까칠한 말을 할 때 저도 그랬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수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학생들 폭력을 예방하는 게 필수적인데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게 잘 나와요. 여학생들이 왜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느냐. 이게 여학생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여자애들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얌전하다, 이쁘다, 착하다. 근데 사실은 얌전하다, 이쁘다, 착하다는 사람에게 주는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애완견. 그렇지, 동물에 대해 해야지. 얌전함은 그게 뭐에서 먹어? 사람이 얌전함. 얌전한 건 그건 칭찬의 말이 돼서 절대 안 돼. 표현해야지. 야, 뒤에서 말하면 뒷담인데 애들이 교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브라보, 굿잡, 좋아, 그거야. 난 이런 친구가 좋아. 뭐 따지잖아. 따져 앞에서. 왜 뒤에 가서 이러고 있어? 뒷담. 뒤에는 찌질이야. 뒷담은 찌질이다. 말하도록 하고 그거 뭐 사실 뭐 그렇게 사실 따끔하기도 하지. 가시 같은 말을 할 때. 근데 그것을 담임이 계속 품어줘야 돼. 그러면서 또 이 이제 그게 너가 말한 게 너 표현한 게 좋다. 그래서 뒷담 문화를 아예 없애버리고 또 뒷담 깐 이런 것도 찌질이 올림픽. 그래서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내고 싸운 놈 이 세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냐. 그래서 그걸 설문조사를 해. 네. 그럼 대부분 애들이 2번을 택해요. 전한. 뒷담 전한 놈이 제일 찌질하다. 그럼 그거를 B4 용지로 딱 출력해서 못난이 삼형제 인형의 밑에다가 이렇게 올림픽 시상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랭킹 1위. 우리 반에 30명 중에 22명은 뒷담 전한 놈이 1위라고 했다. 22명 몇 프로. 네. 네. 그래서 그럼 안전하겠다 애들이 뒷문 붙여봐요. 네. 뒷문 드나드는데 붙여봐요. 네. 뭔가 쟤하고 사이 산마를 옮기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전하면 찌질이가 돼. 그렇게 학급 문화 속에서 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멸을 시켜야 돼. 그런 문화 자체를 그러니까 뿌리를 내지 못해. 뒷담화는 그 순간 너는 찌질이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요즘에도 개념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 개념 없으면 개념 없다고 한탄을 해서 뭐해? 교육시켜야지. 끊임없는 교육.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술을 학습지를 한 100종 정도 개발해서 선생님들한테 보고 그랬어요. 개념 없다 한탄 말고 부지런히 교육하자.
끝까지 교육하죠. 선생님이 학교 폭력 예방의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그 학급에서 교육인 것 같아요. 일단 1차는 교육이고 그 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애들이 주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런 문화들을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렇죠. 그걸 예방하도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상 학생들 네. 좀 막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이런 애들 예상이 되는 학생들은 바로 가서 게임하고 뒤에다 옆에다 얘기해주고 바로 접근해서 개입하시고 네. 그리고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 네. 어떻게 대처해라. 네. 그리고 제가 학교 폭력에서 예방을 하려면 네. 저는 이게 교실이 있고 우리 교실이 있고 내가 수업하는 교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다른 교실 그러면 늘 이제 조회 교실에 가기 전에 우리 교실은 내가 수업할 교실은 저쪽에 있어도 네. 교실을 지나서 가. 네, 학급을. 내 학급을 지나서 가. 네. 그 왜 그러냐. 애들에게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러니까 무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흥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지 자체를 애당초 원초 봉쇄해버려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불쑥불쑥 가요, 제가. 애들 처음에는 그런 애들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점심시간, 교실에 쉬는 게 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지. 그리고 야, 교실에 왜 있어? 우중충하게 점심시간에 나가! 그리고 1년 내내 축구공을 학급비로 축구공을 떨어지지 않게 해요. 사내 애들도 볼을 차야 돼요. 볼도 바람 좀 빠진 공이라도 기증해라. 예. 학급비로 다 써버리잖아. 예. 축구공이 하나에 몇만 원이니까. 예. 그래서 빠지면 그래서 점심시간에만 나가. 왜 교실 안에 가서. 교실은 내가 지켜. 네. 나가야 돼. 네. 나가서 등나무 밑에서 피톤치드를 하든지 볼을 차든지 우중충한 콘크리트를 가든지. 네. 점심시간에 저희는 우리 반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누워서 자고. 여기 요즘 한 잔. 네네. 1년 이제 이 교과에서 이제 영어에서 최상급 수업을 할 때, 네.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반에서 가장 무모한 학생을 골라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바람직한 덕목으로. 바람직한 덕목. 또 the most honest 어쩌 등등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학습지를 나눠주면 몇십 개 안에서 최상급이 네. 거기서 그거 우리 반에서 누가 가장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하지 네. 누가 우리 반 수업 시간에 가장 집중력이 있지 네. 그래서 이름을 쓰게 해요. 네. 장점이 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또 1번부터 애들 명단을 놓고 이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항목에는 채택이 되도록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하나 나온 거야. 꽤 괜찮은 녀석인데 어느 항목에도 채택이 안 되니까 내가 실망을 하는 눈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걔는 이제 춤을 가장 잘 추는 애였거든요. 그 문장을 넣었어야 되는 거야. 베스트 댄서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보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반에는 최소한 한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애들이 다른 애들의 장점을 볼 수 있게 애들이 스스로 그걸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지금 선생님이 그것들을 애들한테 뭔가 인지시키시려고 지금 예상하시고 이제 이런 걸 활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교사가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되게 애정 있고 이러지 않으면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애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파악을 최소 한 가지는 최상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미 아이들 특성을 파악하는 만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생활 기록부에 적어줘요. 뭐 동료 평가 결과 우리 반에서 네. 가장 뭐뭐한 학생이라고 그게 인성이지 뭐 인성 평가 네. 다른 게 뭐 있어? 네, 네, 네. 그럼 그대로 적어줘요. 그러니까 애들 진지하지. 네. 뭔가 선택을 할 때 진지하지. 네. 훈육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뒤치다 거리. 애들이 사고 치면 뒤치다. 그게 훈육이 아니야. 그거보다는 저는 이걸 좀 공격적 훈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적극적 훈육. 적극적. 적극적 훈육. 그러니까 예방 중심의 공부. 그렇게. 애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장점들을 교사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그 정말 애정을 가지고 늘 관찰도 하시고 그러실 네, 것 그,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게 무슨 내가 훌륭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교육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학급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실은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내가 히어로가 되려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왜 바쁜 3월 둘째 주에 그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한 시간을 어렵게 내서 그거 하고 문화상품권을 애들한테 하고 왜 하냐 그러고 나니까 사안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 100건이었으면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 30건으로 한 70% 정도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투자 대비해서 최고의 효과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것이 진짜 훈육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뒤치다 거리 생활지도 말고 그러면 내 영혼도 편안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날로 먹는 생활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그런 걸 애들하고 코드가 맞아버리면 소리지를 1년 동안 소리 지를 일이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는 애들이 예뻐서 선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학급을 운영하는 룰을 애들과 함께 이제 물론 제가 안을 내요. 그러니까 학교장상 모범상 또 뭐 장학생 추천 이럴 때 명도 순서가 있어요. 그거는 5점은 출결 5점은 1인 1역 동료 평가 1인 1역에 대해서 친구들이 대단히 잘하고 대체로 잘하고 평가 또 주변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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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를 토탈해서 그 점수 순서대로 학교장상 모범상 6명을 줘. 또 장학생 추천이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0명으로 탁 줘. 그 기준이 공개돼. 그것도 3월달에 애들에게 설명하고 이거는 우리 반의 학급 규칙이다. 근데 선생님이 아닌데 너희들이 검토해주고 그리고 검토할 시간을 한 열흘 정도 줘요. 이 안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응답, 찬반 토론 이렇게 근데 형식은 거치는데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로서는 그냥 클리어한 거니까 애들이 그럼 어쨌든 그것까지도 투표를 해요. 자, 우리 반 학급 규칙 모범상 추천 주범 장학생 추천 규정이다 이렇게 해놔. 그럼 뭐 찬성 반대 기권 잘 모르는 애들도 기권 우울한 애들도 기권 잘해요. 그래 그대로 두고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쫙 1년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요. 카리스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리더십의 문제예요. 기술의 문제인 것이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또 특히 신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기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날로 먹는 담임되기 시리즈로 제가 몇 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좋아들 하셨어요. 예. 투자 대비해서 가성비
영향이 있으신 상태에서 지금 한계점과 이런 걸다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제 들리는데요. 그 생활지도부 하시면서 힘든 점 많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담임 선생님들에 따라 뭔가 이게 잘 풀리기도 하고 잘안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좀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그 처리를 하실 때 담임 선생님의 어떤 특징, 좋은 특성, 아니면 좀 어떤 예, 좋은 점, 뭐 그런 약간 좀 두드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작은 원칙으로는 큰 원칙은 어쨌든 담임 선생님은 이 일로 바라봐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은 그러니까 애들 성장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 학부모님하고 상담하실 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뭐 처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거는 완전히 그 선생님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도 결정권이 없는 거야. 법대위에서 결정되는 걸 교장 선생님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예단하는 말을 함으로써 학부모는 거기에 매달려. 끝까지 결정될 때까지도 재심도 있는 판에 그런 예단하는 말이 걸림돌이 돼서 학교가 누구 편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사안 처리에만 오히려 학부모들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늘 담임은 무엇이 중헌디 이걸 화두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있어. 욱해서 한방 날릴 수 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사후 조치를 또.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았을 때 부모들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걸 또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이래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망치자는 게 아니다. 또 어차피 이거 지우게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이 역전의 계기를, 역전 뭐 말로는 칠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해줘요. 이 아이한테 봉사활동 뭐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거 이외에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교육봉사를 하도록 하셔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코디를 해주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가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좋아요. 지역아동센터 어린 과정이 어려운 애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까칠한 애들이 있어.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장. 성장이 그리고 서양의 그 영국 미국 이쪽에 보호처분 프로그램 그 봉사활동은 대부분 아래급 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고등학생은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아래급 초등학생은 유치원 그게 왜냐면 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이 가장 큰 이유는 공감 능력의 결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근데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소통 능력, 손발 다 써가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이 향상된다. 그렇게 하시고 한 번만 가지 말고 시간만 딱 채워서 가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애가 갈수 있을 때 금요일이면 금요일 방과후 이렇게 해서 한 10회나 15회 응? 이렇게 다니셔라.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자기 소개서 쓸때 인생 역전이야. 내가 철없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거기서 내가 참 크게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이후로 내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서 내가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하거든. 그럼 교수님 볼 때, 그렇네.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응?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했네. 그러면 이건 뭐 전화를 못했는 거지. 그걸 이제 또 코치를 했대요. 그렇죠. 그 코치가 사실 교사의 네. 역할인 거죠. 네. 네. 절대로 낙담하지 마셔라. 남에게 없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또 하십시다. 네. 그러면 다 이제 네. 서로 원상되고 네. 끝나고 다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아이의 성장에 교사가 관심을 갖고 요사에 집중되도록 해. 끝까지.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아까 담임의 역할 중에 이제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학기 초에 3월 둘째 주 늦어도 예, 기간까지 아예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 대상의 예방 교육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 개인 개인별로 뭐 가해가 조금 예상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네, 그거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하다 보면 네,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렇게 이제 풀어라. 그리고 이제 상품을 조그만 상품을 이렇게 칠판 밑에 이렇게 늘어놓고 네. 많이 맞춘 학생들은 이 상품 준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답을 맞춰가잖아요. 네. 파워포인트를 넘겨서 답을 맞추는데 네. 이 문제를 해설을 하면 할수록 고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랬냐? 저 사람이 나 작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생기기는 정말 비리비리하게 생겼는데 별걸 다 하는 거야. 내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타다가 걸려가지고 전과 1번 된 걸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뀌셨다 그러면 저놈이 우리 반에 내가 포커스를 둬야 되려면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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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런 학생들이 뭔가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점심 시간에 이럴 때 네. 뭔가 약간 공격적인 행동하면 바로 가서 접근하고 그렇죠. 개입하고 네. 네. 하는 개개인에 대한 유심히 관찰하죠. 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예 네. 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공격성이 있을 때 그 네. 공격성을 그렇게 보니까 애가 축구를 좋아해.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축구를 권장을 한 거지. 그것도 장점을 하나 또 발견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라.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과 수업에 어찌됐던 이런 폭력 예방 같은 것들을 적용하여서 네.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려면은 교사가 이 예방 교육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학급 대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교사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학교 폭력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예. 카페에 제가 예방 교육한 것까지, 영상까지. 네. 초등, 중, 고. 고등학교에서는 골든벨까지 우리 반 애들 수업 시간에 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또 선생님이 그걸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이렇다 설명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영상을 한번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지. 네. 보시고 파워포인트도 다 있으니까 네.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정말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대비했을 때 이것만큼 교사에게 득이 되는 게 없어요. 훨씬 에너지가 덜 소모되잖아요. 학기 초에 말고 네. 1년 동안 담임하면서 학기 네. 초 말고 또 이렇게 언제 또 전체적으로 뭔가 애들한테 뭐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그 틈만 나면 해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이 왕따는 이게 주기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네. 그쪽이 카페 왕따 영상 또 왕따 영상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런 네. 게 있어요. 네. 그때 투니버스에서 모르는 척이라는 영상을 만든 게 하나 있어요. 25분짜리인데 네. 그게 학교 폭력 주제예요. 이쯤의 영상.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만화인데 그걸 보여주면 고등학생들도 우는 애가 있어. 따돌림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애들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 보여주고서 애들에게 이제
느낌이 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능을 아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아이에게는 저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뭐 또 그 개콘 대신 해피 콘서트 그때 영상 만든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여주고 틈나는 대로. 네. 영상 같은 자료들을 좀 미리 좀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찾아도 보시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틀어주고 틀어주면서도 그냥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 좀 관찰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관찰하는 것이 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애구나.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또 민감하게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민감하게 관찰하시고 뭔가 애들이 그걸 보고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 교사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된다. 칠판에다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거 방영하면서 큰 글씨로 악은 침묵을 먹고 자란다. 쑥쑥쑥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쑥이 처음에 조금 그 다음에 쑥을 이따만하게 써놔. 그러면 침묵하는 자 그대 악을 성장시키는 자다. 방관자들이 있는 거죠. 그 영상에도 방관자가 나오죠. 방관자는 제2의 폭력이다. 그 중국 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 운전사 하다가 겁탈을 시킨 거예요. 한 명이. 그랬더니 그 한 남자한테 자기를 도와줬던 한 남자는 한 남자한테 뭐라고 탁탁 그러면서 내리게 해. 그랬더니 그 차를 끌고 가서 낙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떨어져가지고 거기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다. 끔찍한 얘기잖아. 관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짜투리 시간에 자취 적응 시간이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뭐 안건이 딱 그런 거 딱 방법을 보여주는 거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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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없다 한다는 말고 집요하게 결국하자. 제 좋아해 즐긴 놈이 이긴다. 나는 우리 반에서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렇지. 어떤 교사의 의지 같은 거 그런 빨 발붙이지 못해. 토양이 싹이 날려요. 그냥 그렇지. 아주 이게 불루째 버려야 돼. 그런 병원균들이잖아. 세균들 아예 없어. 세균 자체를 없애버려 이게. 엄두를 못 내게. 그렇게 하려면 교사의 인식부터 선생님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인식 의지 예 그게 일단 선생님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죠. 처음에 두려워하지 교사들이 마시고. 초심 왜 교사가 되느냐 이거야. 당신이 그 교과서 가르치려고 된 거 아니거든. 이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과 만나고 싶어서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해당죠. 근데 참 살다 보면 깎이고 소모되고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과목에 매몰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살펴야죠. 그러려고 된 건데 그래야 보람도 느끼는 거지. 시간 너무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 저희가 대략적인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의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예비교사들 저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좀 필요 준비해서 오는 게 참 좋겠다라던가 저는 그 교사 스스로 처음을 귀신 신화라 까먹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교사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쌀떡에서 임신 난다는 말처럼 교사가 여유가 있어야 애들을 돌보고 치유할 힘이 생기죠. 본인이 소진되고 본인이 허덕이는데 본인 안 보여요. 그럼 본인이 왜 본인이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가서 시비 걸어 오히려
우울할 때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그 김영수 교수 한 명언이 있어요. 강의할 때 교사 연수할 때 교사는 쓰레기통입니다. 왜냐? 시대의 우울을 받아. 애들이 문제 행동하는 게 결국 우울 아니냐. 그럼 교실 안에서 그걸 토해내는데 그걸 누가 받아주냐? 결국은 만만한 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쓰레기를 받아주시고 그럼 쓰레기통에 3대 의무 매일매일 뭐해? 비워야 돼. 그 다음에 닦고 말려야 돼. 그러니까 교사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 기술이야. 스트레스 관리. 네, 중요한 거. 네. 잘 놀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또 놀러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